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실리콘투 다시 한번 주가가 마이너스 6%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몸통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요 기준봉을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자,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좀더 흔든다라고 하면, 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자, 이 밑꼬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요, 조정을 좀더 깊이 준다라고 우리가 일단 지금 마음을 좀 열어놓고, 여기서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와서 여러분들 어설프게 대응을 손절로 하시면 여기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자, 실리콘투가 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회가 될수 있는지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이 주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이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판단이 잘안 서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 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엔비디아 빠지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자,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대형주들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투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동조를 하게 되는데 자, 개별적으로 화장품이 안 팔리거나 뭐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자, 오히려 지금 이 KBT 관련해 가지고 더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더 강하게 이슈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8배가 더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자, 추가적인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2분기가 지금 자,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죠. 전년비 130% 자, 나왔는데 자, 유럽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판매가 증가가 되면서 자, 추가적으로 3분기, 4분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수 있단 말이요. 자,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 창고 훨씬 더 많이 짓고 있죠.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인도, 라틴 아메리카 같은 이런 새로운 지역들도 지금 자회사 설립을 하고 있고 지금 창고 해외에다 많이 지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회사는 확장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익도 많이 나고. 자, 이런 부분이 자, 3분기에 우리가 또 예상 실적을 보면 또 주가 급등할 텐데 자, 이때 주가가 상한가 갔을 때 자, 실적이 잘 나와서 갔었죠. 자, 이런 대형주들은요. 자, 숫자가 찍히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급등을 해요. 자, 이때 자, 우리가 여기서 주가 올랐을 때한 5배에서 6배 올랐죠. 자, 그런데 자, 이걸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자,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섹터 대장주로서 화장품 대장주죠. 자, 화장품 대장주로서 5배, 6배는 조금 약하다. 보통 대장주 한번 가면요. 자, 10배 이상 가요. 그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고점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자, 고점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다는 거. 자,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을 보면요. 자, 중간중간 우리가 지금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세력들 매집했죠. 처음에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주가는 변동성이 없는데 거래대금만 지금 계속 요란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매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돌파할 때 다시 한번 큰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지금 유통 물량을 90% 이상, 자, 95%까지도 지금 유통 물량 잡아놓은 걸로 보여지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급등 나오죠. 자, 세력들은 물량 확보 끝나면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때 트리거가 실적이었고, 개미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미 털기 중간에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대금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때 이 거래대금이 여기서 지금 나온 게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자, 이게 고점 신호가 나오려면요. 자, 이 고점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좀 터져줘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동반이 되어줘야 여기서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텐데, 자,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어떠한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대응을 또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종목이, 자, 주도주로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할 만한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에코프로 갔을 때, 자, 보세요. 자, 에코프로 어떻게 갔어요? 자, 에코프로도 주가가요. 자, 여기서 7배, 8배 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흔들었죠? 자, 이때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손절입니다. 왜냐면, 자, 이 추세 이탈했죠?
자, 이 지지선 이탈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손절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다르게 했던 사람들. 에코프로 관련해서 쌍봉 찍고 끝났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던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7~8배 추가 상승 나왔죠. 그래서 153만 원까지 역대급 신고가 나왔는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시작해서 한해 동안 15배, 15배 갔어요. 근데 그 이전 주가까지 하면은 만 원대였습니다. 자, 만 원대부터 153만 원까지, 자, 엄청나게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올라갈 때 보세요. 자, 여기서 매집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자, 고점에서 다시 거래대금 터지죠. 자, 그래서 지금의 이 거래대금이 너무 없다라는 거, 실리콘투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사례를 보더라도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진 않습니다. 자, 한 번에 끝날 것 같으면, 자, 애저녁에 지금 월요일날 주가 폭락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쭉쭉 빼버리면, 자, 명분 좋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이 기준선 이탈을 해버리면, 자, 오늘 같이 뭐 시장 안 좋으면 시장 핑계로 빼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이런 쌍바닥 형성 하고 좀 흔든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최소 지금 54,200원 고점을 다시 한번 찍거나 최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봉을 찍거나 아니면 이걸 뚫고 다시 고점을 높이거나. 자, 이 부분은 제가 뉴스를 좀 보면서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지금 화장품 산업지표로 보면요. 자, 지금 실리콘주의 핵심은 뭐예요? 수출이죠. 화장품 수출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화장품 대장주로 지금 수출 관련해서 메인인데, 여전히 수출 지표는 견고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빠르고 질 좋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화장품을 만들다 보니까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잘 먹힌단 말이에요. 매출도 잘 나오고. 이 부분이 과거에 뭐 이제 중국에, 자, 가성비 있는 그런 제품들 있죠. 중국이 가성비 있게 잘 만들, 싸고 막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잘 만든 것처럼,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자, 다이소 같은 그런 느낌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층을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하반기 성수기에 접어들면 여전히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주가 조정기는 제가 봤을 때, 자, 충분히 기회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리콘도 여기서 타점 잘, 선택을, 타점이 지금 잘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자, 실리라고 문자를 주세요. 실리. 그러면 타점 관련해서 제가 같이, 자, 승부를 볼수 있는 매수 구간. 그리고 올라갈 때 현실적으로, 자, 1차 목표가랑 최종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요거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실리라고 문자를 주세요. 자, 제가 위에 번호 남겨드렸는데, 자, 010-2108-8706. 자, 함께 하실 분은 실리라고 문자 주시면, 제 타점과, 그리고 지금 목표가 같이 공유드리는데, 제가 그냥 감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재료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재료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자료 안에 링크 있으니까요. 여기 실시간 텔레그램 방 있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분들은 무료니까 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무료로 지금 보내드린 부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채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제가 유튜버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정말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주주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또 제가 선물로 앞서서 보답 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선물 좀 보답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 드릴 수 있는 건 수익 말고는 없어요. 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세력주 포착 관련해서 목표 수익률 40~50%, 자,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자, 매수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자, 우리가, 자, 목요일까지 끝났죠. 자, 주중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자, 세력주를 다루다 보면요. 딱 이때다 싶어서 이거 무조건 간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슈가 엄청 큰데, 자, 재료가, 자, 일정이 딱 터지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자, 목요일까지 해서 오늘 터질지, 자, 내일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자, 내일 터진다고 하면, 자,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고 내일 바로 대응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40~50% 무조건 상한가 한 번은 갑니다. 그랬을 때30% 수익이 나고요. 여기서 다음날 이 현상을 안 가면 10~20% 추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래서 40%, 50%라고, 40~50%라고 말씀드렸고, 원래는 이게 그냥 저 혼자 한 5천만 원 넣어서
한 2000에서 2500 정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번 9월 달에 뭐 있어요? 추석 있죠. 자,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도 돈을 좀 많이 융통을 하셔야 되고, 또 추석 앞두고 시장이 매기가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전에 수익을 볼수 있을 때 수익을 보는 게이 명절 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 드리고 있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한 1,000만 원 넣으시면 3거래일 안에 여러분들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가져가실 거라고 좀 보여져요. 여유 있으시면은 좀더 넣으셔서 뭐한 3,000 정도 넣으셔서 한 1,000에서 1,500 정도 가져가시는 것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력 좀 포착됐을 때 제가 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안내 드렸을 때, 자, 셀리드 제가 안내 드렸잖아요. 자, 완벽한 세력주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두 번의 매수기를 줬습니다. 자, 이때는 두 번이나 매수기였어요. 자, 우리가 왜 셀리드 세력주라고 판단했어요? 자, 지금 바닥에서 3연상 갈 때, 딱 이거는 무조건 세력주다. 그리고 재료가 코로나 치료제로 엮었죠. 그러면서 정말 급등 나왔는데, 자, 1차 파동에서 370% 올랐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첫 파동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조정 기다렸다 잡자 그랬는데, 자, 고점 대비 35% 조정 줄때딱 이틀 매수 기간 좋습니다. 4,400 이하에서 자, 이틀 동안 매수기 해주고 170%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22% 조정 주고 300% 상승했는데, 자, 이때 3일차, 3일 동안 590원 이하에서 매수기에 여기서 줬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2차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 자, 지금 여기서 수익 구간이 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리드 관련해서 기억을 정말 좋은 기억 있으실 거고요. 자, 완벽한 세력주였죠. 10배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세력주 관련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지금 목표 수익률 450% 매수 기간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쁘셔서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셨던 분들은 이번 세력주 눌림목 매매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세력이라고 문자 주세요. 세력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리라고 같이 문자 주시면 자료 받으실 분들 타점 같이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수익 많이 가져가셔서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저는 구독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라서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여러분들께 더 수익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자료들, 영상들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직 문자 안 주신 분들은 용기 내셔서 010-2108-8706번으로 문자 주셔서, 자, 실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문의 오는 게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꼭 기회 잡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세력주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 잡으시길 여러분들 옆에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